Savunma sistemi leggenda. Andrò, trova. Spalli.억제제야, 진정해. 감염 속도를 늦추려면 치료해 주겠다면 해줄게. 대신에 네가 날 도와줘야 돼. 괜한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 좋아, 내가 뭘 하면 되는데.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럼 이게 뭔지부터 설명해봐. 기록을 봤으면 유로파일에 대해 알 텐데. 씨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테러 때 있지도 않았는데. 다니는 있었지. 정말 진실이 알고 싶나? 그냥 쳐 말해! 그래? 뭔 짓이야? 원하는 걸 줬지. 지식이라는 저주. 코어를 다니와 연결했어. 아직 동기화 중이니까 기다려. 다니의 기억이 전송되고 나면 네가 품은 모든 질문에 해답이 되어줄 거야. 좋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걸 사용해서 해독제를 합성해. 샘플은 소장의 알파에서 채취하고. 소장의 뭐? 이 광기의 목적지지. 멍청한 프로토콜. 처음 전염병이 돌았을 때 피실험자 제로한테서 특이점이 발견됐어. 병원균을 진정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거야. 놀라웠지? 그래, 기록에 있었어. 더 강력해졌다고 했지. 맞아?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였던 거야. 하지만 아르카스 멸균 과정에서 사망하고 말았지. 소장은 전염병이 발생한 그때의 환경을 재현하려는 거야. 피실험자 알파를 제로처럼 만들 그래서 교도소에 바이러스를 뿌렸다고? 진화는 연구실이 아니라 자연에서 발생한다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혼자가 아니야. 배후가 있어. 인류를 인도한다는 목적 아래 수세기 전부터 존재해왔지. 잠깐 깨어나고 있어. 조심해. 해독제는 알파의 순수한 정수가 들어있어. 그게 소장이 찾는 열쇠고 가장 원하는 거야. 그럼 넌? 혼자 도망칠 생각은 없어. 내 책임이기도 하니까. 블랙 아이언에 남겠어. 제이콥. 그래,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우리가 찾던 걸 다 알았어. 끝을 내려가자. 좀 어때? 그가 머릿속에 있어. 내 자리를 뺏으려고. 좀만 더 버텨. 다 왔어.
잡아서 들으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탑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다니, 어딨어? 여긴 다니의 기억이야. 유로파의 진실을 보고 있지. 연구실 중 한 곳에서 희석된 실험 샘플이 유출됐어. 콜이 여기 블랙아이언에서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게 된 이유이자 비극이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야. 그만해. 그냥 일만 하면 돼. 이건 우리 때문이야. 지켜주려고 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유로파 사건은 테러가 아니었어. 영상은 조작된 거였어. 블랙아이언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시험해본 거야. 둘 다
우리가 운반한 화물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 내가 이 모든 걸 막을 수도 있었는데 넌 잘못된 선택을 했어. 이 모든 걸 어떻게 되돌릴 거야? 소리가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서. 그럼 여기서 기다려. 치료제를 구한 다음 다시 올게. 내 앞가림은 내가 해. 눈이 지새 날개를 치르게. 관리자에게 연락하세요. 완료. 사용자, 배플란 도구를 점검하세요. 품질 검수 확인됨. 과정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프렌즈에서 도구를 제거하세요. 활성화 중. 품질 검수 확인돼.
UJC 프린트가 대기 중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위험하지. 이제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직전인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겠다고? 그리고 드디어 왔군. 기다렸다, 생존자. 생존자, 비르 솔리타리우스. 비르 솔리타리우스. 알판 어딨지? 지랄 말고 해독제 어딨어? 다니엘 살려야 돼! 물겼군. 널 지켜봤다. 너에 대한 파일도 다 읽었지. 넌 전혀 깨끗한 놈이 아니. 오히려 살기 위해선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이란 걸 항상 증명했지. 생존자, 비르 솔리타리우스. 그러는 너희는, 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즐기는 게 그 잘난 프로토콜이냐? 아니지, 제이콥. 잘못 짚었어. 프로토콜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야. 인류의 운명은 저 밖에 있다. 저 우주는 이 나약한 몸이 너무나 위대하지. 이 연약한 껍데기에 갇혀 살 텐가? 진화는 운명이다. 받아들여야만 해.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증명할 가치가 있었다는 걸 내가 보여주지. 인류와 나의 알파들의 진정한 생존자가 누구이지? 이런, 이게 누구야? 죄수 호일.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을까? 정말 무슨 저주가 내린 거라 생각했지. 근데 아니었어. 이게 선물이야. 소장님께서 난 물들게 해주실 거야. 내 존재가 즐길 경험자였어. 너한테도 보여준다.
이겼다고 생각하나? 베리스는 약해, 불완전한 그릇이었지. 그 샘플은 수백 년간 이어져온 꿈을 실현할 열쇠다. 그건 실패가 아니야, 제이코. 진보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그건 내 아니, 거야. 아니! 내 생각이 달라! 이런, 지금 영웅 행세나 할 때가 아니잖아. 샘플은 거기 두고 얌전히 떠나 탈출정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 그걸 타면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너도 나도 원하는 걸 얻는 거야. 말해봐, 제이콥. 원하는 게 뭔지. 말해주지. 내가 원하는 건 내 동생이 돌아오는 거야, 개자식아! 용기는 가상하지만 이쯤 되면 알았겠지. 난 절대 지지 않는. 아니, 이번엔 다를걸? 이런 낭비가 있나? 한 명을 살리자고 여기까지 왔다. 이걸로 우리를 막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로 프로토콜의 다음 단계가 진행되고 자폭설차가 너희는 시작됩니다. 잘 가라 나카모라. 그리고 제이콤비 블랙 아이언에서 보낸 시간이 즐거웠기 진심으로 바라. 가자! 이쪽으로 가면 탈출장이 있어! 뛰어! 빨리! 임시 안전 장치를 받아봤다.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할 거야.
Thank you.